충량산에 도착했습니다. 이 방 하나로 여기로 올라왔다는 사실 느끼십니까? 여러분 따라하지 마세요. 제가 수족냉증 있거든요. 방 하나만큼 따뜻한 신발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방 하나로 어느 정도의 산행이 가능하며 오히려 좀 가벼운 산행에서는 이 방 하나만 신어도 되니까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잠깐만, 이건 뭐지? 제가 지금 원래는 충량산을 가려고 했는데요. 바로 여기 코스를 보는 중에 한 등산객분께서 이쪽으로 가지 말라고 엄청 힘들다고 하셔가지고 마음이 많이 동해서 설이산으로 가보려고 해요. 지금 완만한 경사길을 걷고 있는데요. 네, 눈이 살짝 덮여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미끄럽다는 그런 생각은 전혀 들지 않아요. 설이산 가는 길 중간에 충량산으로 빠지는 길이 있어요. 그 길이 좀 더 완만하다고 해서 그 길로 가보려고 해요. 시작하자마자 지금 낙엽과 눈이 덮인 길이 나왔어요. 약간 고민되긴 하지만 일단 올라가 볼게요. With you I can be sad. With you just take my hand and fly up through the dream. Where the skies are so clear with you, I wanna stay with you. With you, I love the way. 지금 한 30분 정도 올라오면서 느낀 거는 신발이 처음에는 굉장히 편했고, 물론 지금도 편하지만 이게 살짝 가파른 산행이었거든요. 30분 정도 올라왔는데 이 보아 시스템이라는 게 진짜 편해요. 끈 묶는 거 좀 귀찮아거나 중간중간 끈 풀리는 거 너무 싫어하는 분들한테 정말 좋은데 이렇게 편한데 왜 그런 중 등산화나 그런 좀 그런 전문 등산화에는 왜 이 보아 시스템 탑재가 안 됐을까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높은 바위를 오를 때 살살 풀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간중간 조여줘야 되고 그래서 정말 발목을 잡아줘야 되고 계속 그 좀 다이나믹한 산행을 즐기시는 분들한테는 이게 위험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괜히 그런 등산화 브랜드에서 약간 트레킹화나 경등산화에만 이 보아 시스템을 탑재한 이유를 알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정말 따뜻해요. 제가 수족냉증이 있는데도 지금 막 발이 시렵다거나 이런 느낌을 아직 못 받았는데 왜냐면 평소에는 정말 발이 시렵거든요. 제가 산을 좋아하지만 아직 산에 대한 정보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홍구세굴. 많은 그런 궁금증이 드는데요. 홍구새라고 하기에는 어이예요. 홍구새. 예전에 홍구새라는 사람이 Sometimes you go around and I never run the red. This week has been a mess, but I'm gonna tell you. We're a bit at work, gonna make it brand new. We're gonna put away before I come back. We all need some time and I promise you that. I promise you that. I promise you that. 근데 또 접지력하면 아이젠이잖아요. 지금 어떻게 보면 최고의 조합이에요. 접지력과 방안. 사실 눈길보다도 빙판길이 훨씬 미끄럽잖아요. 그래서 아이젠을 끼고 안전을 위해서 가보려고 해요. 아이젠 잘 껴진 것 같고요.
이제 올라가자. 이게 바로 접지가 비슷하긴 해요. 예전에 호시성을 가진 판서가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 호시를 잊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아 어떡하나 이렇게 기도를 여러 군데서 여기 안쪽에 보면 얼마나 어? 진심으로 이렇게 기도를 드렸는지 어? 지성으로 발언 기도를 했는지 이렇게 겹겹이 탑이 쌓아져 있는데 그게 손으로 셀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겨울이라서 거기에 고드름이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게 꽤 괜찮네요, 모습이. 아주 지극정성이었어요. 이렇게 추운데. 저는 여기 계속 있다가는 이게 떨어지면 하산하게 될 것 같아가지고 저는 하산 천천히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어서 이제 이 자리를 떠나보겠습니다. 장난 아니야. 까마귀도 있고. 아 이제 한참 올라와서 새소리 그것도 잠깐만 삑삑거리는 그런 예쁜 새소리가 아니고 까 구아 막 이런 소리가 엄청 많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쪽으로 와서 좀 어느 정도 올라온지 봤까 했더니 여기가 비행장이었나 봐요. 까마귀랑 독수리들의 비행장 엄청 많아요. 막 자기들끼리 이렇게 무슨 아슬아슬하게 부딪히기도 하고 전 사실 이거 독수리가 여기까지 날아온데 그림자가 막 지길래 뭐야? 그래서 봤는데 연이 막 날아다니는 거예요. 연이 독수리 연이 근데 독수리 연이 아니고 독수리였어요. 그 제가 봤던 독수리들은 좀 슬프게도 막 어린이 대공원에 있는 갇혀있는 그런 독수리라든지 그런 것들을 많이 봤는데 그런 새들을 많이 봤는데 이렇게 날아다니니까 아니 얘네들 이렇게 잘 나나? 진짜 연이네 정말 연? 날개가 엄청나요. 제가 여기 있다가는 잘못해서 여기 떨어지면은 제가 하루 만에 없어질 것 같아요. 여기 애들이 한 입씩만 먹어도 제가 없어질 것 같아서 너무 무서워서 이제 빠르게 지금 4시쯤 돼가지고 얼른 서둘러 가지 않으면은 일몰까진 보겠지만 내려올 때 엄청 고생할 것 같아서 물론 헤드랜턴은 비상용 챙겼지만요. 빠르게 가보겠습니다. We can take this ride wherever. Chumnyang산에 도착했습니다. 감동적이야. 이 방 하나로 여기로 올라왔다는 사실 믿기십니까? 여러분 따라하지 마세요. 아슬아슬하기 전에 해가 떨어지기 전에 정상에 도착했어요. 오는 동안 막 알바도 하고 길을 자꾸 잘못 쓰니까 불안한 마음이 너무 컸는데요. 왜냐면 지금 백패킹이랑 다르게 제가 그렇게 막 보온 장비라든지 그런 게 막 많지 않은 상황이어서 너무너무 막 걱정스러웠어요. 막 안 좋은 상상도 많이 하고 근데 다행히 정상에 해가 떨어지기 전에 올라와서
너무 마음이 한순 그 안심이 됐고요. 충녕산이 생각보다 좀 그 바위도 많고 경사도 가파르고 또 지금 얼어있는 길도 많아서 아무래도 등산을 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다. 물론 산은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에 둘레길 서울에도 그렇고 워낙 잘 되어 있는 길들이 많아서 그런 데를 간다고 하면 저는 전혀 망설임 없이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꽤 따뜻했어요. 제가 아쉽게도 오늘 양말을 자꾸 못 찾아가지고 얇은 양말을 신어서 너무 아쉬운 면이긴 한데 충분하게 울 양말을 신고 있는다면 장시간 가만히 있는 야외에 계신 분들이라든지 야외에서 뭐를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낚시를 하신다든지 일반 둘레길을 걷는다든지 할 때는 충분히 어느 정도 버텨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다 푹신푹신하고 편하고 또 디자인도 깔끔해요. 그래서 호불호에서 불호는 많이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추천드립니다. 건강하고 아름다운 산행을 위해 머문 곳에 아무런 흔적을 남기지 말고 떠나주세요.